축사로비 물질기술 쪽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질 때에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평안북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평북돼지공장을 개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생산과 경영활동의 정보화와 모기생산의 공업화를 신원할 수 있는 공정들이 현대적으로 꾸려짐으로써 고기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튼튼한 물질기술 쪽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준공식에는 평안북도 당위원회 위원장 문경덕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공장 총업원들, 건설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에서 연설자는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시는 경려하는 최고 영도자 김종훈 동지께서 공장의 개군 현대화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인민들에게 도마른 고기를 먹이려는 당의 뜻을 현실로 꽃필 일념안고 평안북도와 태천군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공장 개건 목표를 높이 세우고 내적 잠재력을 총발동해서 공세를 힘있게 내밀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리용도 업적에 뜨겁게 깃들어 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축산업 발전의 4대 고리를 틀어지고 고기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연설자는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제 8차 대회를 향한 80일 전투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부강조국 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에 이어 참가자들은 공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고기 생산 공정을 현대적으로 개관하여 만원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첨가제 발효모기 생산장과 동물손담배모기 생산장을 꾸려놓고 각종 발효모기와 동물손담배모기 생산의 공업판을 실현해서 모기단을 종전보다 훨씬 낮추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유기질 복합비료공장과 양호장을 건설해서 고령순환 생산체계를 확립해 놓았습니다. 이 밖에도 생산공정이 각각 정발을 실현함으로써 돼지들이 생육과정과 생육시기별 배합먹이 보장, 호동환경관리를 자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